택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던 택시 기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일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승객 모르게 경찰과 통화까지 하고요. 본인의 택시 위치까지 알려줘서 보이스피싱범의 검거를 도운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한 여성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자, 이 승객은요, 평택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원곡 119 안전센터로 잠시만 가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승객이 말한 경유지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서고요. 승객은 검은 승용차로 다가가더니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에게 종이 가방을 건네봤습니다. 자, 다시 택시에 올라탄 여성, 쇼핑백 안을 살펴보다가 현금 몇 장을 꺼내드는데요. 장거리 운행에 택시기사는 휴게소에 들르겠다며 잠시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들이 이 여성 승객에게 다가와서 여성 승객을 체포합니다. 이 여성 승객은요,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승객이 받아들었던 돈 가방도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아왔던 그돈 가방인데 그거를 저렇게 잡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택시 기자가 기지를 잘 발휘한 거죠. 왜냐면 누가 봐도 이상해요. 왜냐면 장거리를 가는데 평택을 가요. 평택을 갔다가 저 가방을 받았잖아요. 돈 가방이죠. 저거 받고 다시 하남으로 가자 그래요. 이런 물론 택시 기자 입장에서는 장거리 뛰니까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잠깐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누구는가로부터 봉투를 받는 그 봉투가 돈 가방이에요. 이거 뭐가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택시 기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보이스피싱 범인 것 같다.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멀리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택시를 잠깐 멈춰놓게 만들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심하고 전화를 한 거죠. 보통 그런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것 자체도 기발한데, 또 승객이 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범인이죠. 범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보란 듯이 신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들릴 텐데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어보시죠. 동생한테 온 전화처럼 받았어요. 사정이 뭐고 이제 차 번호랑 물어보시고는데 그냥 동생처럼 급하면은 나 휴게소 잠깐 들릴 테니까 와서 물건 받아가라고. 그 사정 물어보길래 그랬더니 아버님 중고차 살려면은 그러면 나는 신세차 제일 좋다고 우리나라 국민차 그냥 그렇게 경찰분한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이거 승용차 사려면 흰색으로 사세요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본인 차를 경찰에게 다 알려줬던 겁니다. 정말 반짝이는 위트로 이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했고 그 돈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